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봅시다. 가정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인데 이거를 좀 잘 봐봐.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안 했어. 여기다 그냥 적었어 그냥. 신기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효과. 겁나 쉽게 설명해줄까? 다이어트 할 때 이거 먹으면, 아니 뭐 포도 다이어트 이런 거, 아니 바나나 다이어트, 바나나만 먹으면 겁나 살이 안 찐대.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계속 살이 찔까요? 바나나 포도를 박스처럼 먹는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술이야. 되게 좋은 기술인데 오히려 그거를 과대하게 쓰거나 좀 이상해 써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뭐냐면 반발일 거야. 오케이? 그걸 알고 있으면 좀 더 쉬워. Within area, household consumptions, a research primarily focused on direct rebound effects among consumers, particularly for energy appliances in home, fuel efficiency in vehicle. 근데 딱 보면 두 가지인데 그냥 가정이라고만 적어놨어. 원래 가정하고 차 이건데 너무 기니까 이렇게만 적어놨어. 가정에서 자주 보는 현상은 이거다. 이런 거야, 이거. 그치? 근데 아마도 정답은 뭐 이거겠지? 방금 얘기했던 그거겠지? 난 구조 파악해보자, 일단. Within the area household concepts, consumption이야, 일단. 그니까 주방, 가정, 가정에 관한 소비의 어떤 영역에서, within, 몸 안에서. 그치? Research. 조사가, primarily 한 단어는 별거 없어, 그냥. 되게 지배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포커스 on 했대. 집중했대. 다이렉트, 직접적인 무슨 효과였어? 반발 효과란 말이야. 근데 반발 효과가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 어플라이언스. 무슨 도구야? 집안에 있는 도구, 가전제품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어플라이언스 도구들. 어디에서? 집에서.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서? 비커스 하면 그 카지카, 차야 차. 차 안에 있는 뭐였어? 연료 효율성. 이것에 관한 반발 효과를 딱 이제 한 거지, 그치? 오케이? 뻔한 거야.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일단 반발 효과. 왜요? 졸리지? 네. 그러지. 그냥 졸리면 이것 좀 애들 물 좀 줘. 잠 깬다. 예를 들면, perform large energy savings operated when customers replace traditional incandescent light bulbs with more efficient compact fluorescent bulb. 이거 상황 잘 봐야 돼. 큰 틀을 보니까 예시가 나왔어, 예시가. 그치? 반발 효과에 관한 예시가 나왔는데, 이제 집안에서나 가정에서인데, often large energy savings, 그러니까 종종 겁나게 큰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predicted, BPP, 뭐한데? 예고가 하는 거 예고되어진데 어떤 경우인지 얘기해줘. 어떤 경우인지? 큰 틀은 replace A with B야, 이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A와 B를 뭐할 때? 바꾸게 될 때, 그치? 되게 많은 에너지의 절약이 뭔데, 당연히 예측이 되어진대. 근데다 보니까 A는 잘 나왔지? Incandescent light bulb는 100일 정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지. 전통적인 Incandescent light bulb를, 그치?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되게 100일 정도를, 뭘로? More efficient compact fluorescent bulb. 아니? 뭐를? 되게 효율적인 무슨 정도로? 작은 형광등으로 바꾼 거야. 오케이? 자, 이런 거. 이런 거 얼마, 이게 전기 쓰기가 많이 안 된대. 여기, 더 밝고.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근데, 알겠지? 그러니까 효율적인 소형 형광등이, 반발 효과 이런 거야. 그 반발 효과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해줘. 딱, 해석해서. 시간을 좀 줄게.
However, these savings rarely reach their predicted target. 대충 딱 보니까 rarely가 딱 보이지, 그치? Okay? 왜냐하면 as research indicates that many consumers recognizing that the right cost less operate appear less thought about switching it off, resulting in more hours use, i.e. higher energy consumption. 그죠? 파악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승현아, 저거 소형 관광들이 효율적이 못하대. 왜 효율적이 못할까? 값이 더 비싸대요. 그렇구나. 뭔가 포인트가 어디서 끝났지? 아, 코스트 레스? 레스. 덜 나가기 때문에. 네? 확인하자, 일단. 레얼리 별도야. 당연히 이제 뭐 알겠지만 부정어. 그러니까 이러한 세이빙스 보이지? 이러한 절약이 어떤 절약이었지? 오래된 연구를 되게 효율적인 정보로 바꾼 거야. 지금 이것이 원래 들어본다면 예상되는 건 당연히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their predicted target 이제 금이 예상되어진 그런 타켓 목표치 이게 도달이 못한대. 그치? 왜냐하면 as research indicates 리서치가 indicate 보여줬대. 어떤 걸 보여줬냐면 many consumers 되게 많은 고객인데 이 ing는 동사 아니니까 뭐 하겠어? 가로 열고 얘를 꾸며주자. 이렇게 되겠지. 인식하는 거야. 오케이? 인식하는 건데 어떻게 인식하냐면 the right 그 good 이거 옛날 거야 아니면 지금 바꾼 거야? 효율적인 거야. 지금. 효율적인 것이 작동하는 것이 cost less야. 비용이 덜 나가는 것을 인지한. 오케이? 인지한 고객들이 appear seems 뭐 이런 말.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seems true about switching it off. 보여? switch off야. switch off 이 현상이 뭐겠어? 그 빛 어제 전구 그치? 봐 switching it off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less가 있어. 어떻게 보이냐면 전구를 switch off 뭐야 돼? 끄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안 끄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끄는 것처럼 보이는데 true about는 전명 수식어 그날 통해서. 오케이? resulting in more hours use. 좀 더 많은 사용에 많은 시간들을 결과를 내면서. 그치? 예를 들면, higher energy consumption. 더욱더 높은 에너지 소비를 한다는 거지. 그치? 뭔지 알겠어, 이거? 현재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설명해줘. 효율적이 못하대. 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이거 해버려. 뭐랄까? 어디 갔다 왔어? 이거 하니까 효율적이 못하대. 더 많이 써서. 더 많이 써서 왜 맞다니까? 지금 봐봐. 사람들이 인식이, 이 정보가 훨씬 더 에너지를 효율적이니까, 뭐 하잖아. 끄질 않아. 절약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였어? 더욱더 높은 에너지 소비를 뭐는 거지? 이끄는 거지. 그치? 아까 그 다이어트 제품. 이거 너무 살 안 쪄? 겁나 먹어. 살 더 찌지, 있지. 그런 적 없었어. 난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저지방 우유잖아. 저지방은 왜 먹는지 모르겠어. 잘 우유를 먹지 말라고. 근데 맥주 중에는 그거 있다. 카스라고 알아? 카스? 그거, 카스 뭐더라? 칼로리 적은 거 있거든. 난 그거 먹어. 아니 그래도 맛있어. 나는 이거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좀 세더라고 맥주가. 그래가지고 카스 말요? 나 술 잘 못 먹거든.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막 맥주를요? 뭐 웃음냐?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이게 좀 더 약한 거 같더라고. 한 두 잔 정도, 세 잔 먹어도 이게, 한 세 잔 먹으면 이게 빨개지거든?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왜야?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그치? 아, 세미나 이거. 여기 지금 이게 없는 이유는
중복된 내용이야. 똑같아. 같은 그런 거였었단 반발과라는 말이야. Similarly, study have indicated. 비슷하게도야, 비슷하게. 접속사문제 같은 건 좋지. 그치? 여기서 하기도 study, 어떤 학사들이 또 보여준대. Energy saving from efficiency improvement. 간단한 것 같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그치? 간단한 에너지를 saving. 됐지? 절약하는 건데. A more efficient space heating unit or increased level of insulation. 이런 거야. 어쨌든 saving이 좋고. 아웃프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얘 꾸며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일단 뭐냐 보면은 효율적인 어떤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의 히팅 보이지? 난방 시스템 그거라든가 아니면 증가되어진 히팅에 관한 스탠다드 어떤 표준 제도와 같은 에너지 세이빙 하는 것들이야, 그치? 이런 것들은 how often then spent 됐어? 쓰여진대, 전혀 쓰여진대. Increased heating standard. 아, 이게 이렇게 나오구나. 어떤 이상하다. 절연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였어? 에너지를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에너지 세이빙들이야. 그치? 이런 애들이 종종 쓰여지는데, 봐. 증가되어진 heating standard라고. 그니까, 쟤들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하는 거야? 팍팍 그냥 돌려. 그치? 보일러 같은 거 팍팍팍 돌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전기세가 더 나오겠지. Here, 여기서 customer may gain by operating a warmer home for the same or lower cost than they had previously. 됐지? 커스터머들은 뭐한데 may gain 얻을 수 있다는 거야. By operating 뭐 하면서? 그치? A warmer home for the same. 됐지? 그리고 lower cost than they had previously. 가능 것 같아? 그래서 이 의미가 아는 게 뭐냐면 the same이야, or the same 이렇게 같은 시간에 좀 더 따뜻한 집을 돌리고, 그렇지?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대? 한마디 이거 봐, 이게 이거랑 이거랑 병렬이야. gain 1번, lower cost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낮출 수 있고 에너지 얻을 수 있다. 이거 한번 쓰지. ten day previous 그 전에 하던 거보다, 오케이, 됐지? 그렇다면 봤을 때 그거지. 뭐에 관한 효과였어? 반발 효과. 효율적인 장치들이 오히려 뭐였어? 전기세 더 나가는 효과지? 정답 골라보세요. 1, 2, 3, 4, 5번 중에서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지. Customer behaviors that cancel out energy efficient technology. 그러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관해서 오히려 cancel. 취소해버리는 그런 소비자의 행동인 거지. 오케이? 좀 잘하면 되겠고. 다 그거 넘어갑시다.